그래서 그랜파더는 이러셨죠. 네, 하드빌딩을 뭐야 이게? 무한대로 했었어. 하드빌딩? 열심히. 열심히 하셨다. 아, 이씨, 이씨. 무한대로 열심히 하셨어. 아이스 링크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셨죠. 호수에서. 그녀는 눈을 퍼뜨렸죠. 그리고 얼음에다 물을 뿌렸고, 그리고 만져놓은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었죠. 지금 할아버지가 말했죠. 뭐 하면서? 토미를 내려놓으면서 나무로 된 체외 설명하기 위해서죠. 그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죠. 누구에게 설명하는 거야? 토미에게 설명하는 거죠. 그치? 첫 번째 거 어떤 첫 번째 거? 네가 하는 첫 번째 것은 뭐 하는 것이다? 홀드온 나무로 된 의자를 잡는 것이다. 그리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? 그것을 가지고 스케이트 하려고 하는 것이죠. 썰매 안 주워줬나 보지? 오케이라고 토니가 말했죠. 뭐 하면서? 잡으면서 의자의 뒤를 잡으면서. 그래서 약간 어려웠죠, 처음에는. 그러나 그는 강조죠. 결국에 어떻게 했어? 네, 동작 강조고요. 엔더바인지 마치는 것마다죠. 마치는 여러 번, 몇 번, 뭐 했어? 쓰러진 거죠. 누가? 네, 토미가. 아세요? 네, 그러나, 그럼 매우 빠르게 그렸죠. 토미겠죠? 나를 생각한다. 뭐 생각해? 네가 준비가 있다고 생각한다. 네, 스케이트 할 준비가 있다고 생각한다. 뭐 없이? 의자 없이, 아, 의자 입고 연습한 거겠구나. 라고 할아버지 말했죠. 그럼 뒤로 걸어갔죠, 얼음에서. 처음에는 뭐 하면서? 토미의 손을 잡으면서. 그리고 나선, 렛고. 네, 놓아준 거죠. 누가? 아? 할아버지가 놓아준 거겠죠. 그죠? 그리고 토니는? 그를 향해서 이동했죠. 그 토미는 뭐 했어? 스케이트 했죠. 혼자서, 바이런스타일 혼자 스케이트 한 거죠, 모두. 할아버지는 그가 너무 자랑스러웠죠. 다음 4번.